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국가를 향한 신자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The main theme of the sermon from the passage today is about Christian attitudes towards the government and authorities. As Christians, as the people of God, we all need to submit to the authorities that God has given us.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국가와 신자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제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주제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생활에서 이 정치의 영역 혹은 이 권력의 영역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양심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것을 이제 정당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국방의 의무를 양심에 따라 거부하는 것, 이 양심에 따라 거부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결국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생관, 가치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90% 이상이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경계하는 어느 특정 종교 단체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탄의 세상의 일부이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참혹한 전쟁을 조장하기 때문에 전쟁 연습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단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의 일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것도 거부하고요. 투표는 물론 정치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교리뿐만 아니라 잘못된 세계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름대로는 인용을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의 근거에서 성경을 바라보기에 결국 이런 거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국가에 대해서 신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종입니다. 복종입니다. 그래서 submission이라고 하는 이 말, submission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Everyone must submit himself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for there is no authority except that which God has established. The authorities that exist have been established by God. 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가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표현이 지금 교회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각 개인이, 각 사람이 복종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보면 모든 교회가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속해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각 개인이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한국인이면 한국, 호주 사람이면 호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권력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정부에 복종을 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Every authority is established by God. That is what we need to remember.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Governing authorities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영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 그 유스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설교가 거의 이해가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중요 포인트에서 영어 단어를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어 단어를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verse 2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Consequently, he who rebels against the authority is rebelling against what God has instituted, and those who do so will bring judgment on themselves. 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세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에요. 심지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od's servant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과 6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국가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고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 중에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Verse 4. For he is God's servant to do you good. But if you do wrong, be afraid. For he does not bear the sword for nothing. He is God's servant, an agent of wrath to bring punishment on the wrongdoer. 라고 나옵니다. 지금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일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각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각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에 그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국가와 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라고 하는 말은 컨트롤링 하는 거예요. 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악을 억제하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정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각 개인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다 악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악하다는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세상이 지금 전쟁으로, 폭력으로, 살인으로, 거짓으로, 불의와 음란으로 무질서하고 더럽혀지고 슬프고 고통하고 아픈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픈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악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다 죄를, 외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최근에 19살 된 청년이 저희 집 근처에서 19살 된 청년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48살 된 여성하고 그 자녀들을 죽인 후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세븐일레븐에 들어가서 아주 태연하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냥 경찰에 신고한 후 체포가 됐습니다. 사람을 죽이고서도 한 가정을 완전히 그렇게 죽여놓고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냥 태연하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너무 많아서 사실 이제 이런 종류의 범죄는요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최근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요 얼굴이 아주 착하게 생긴 사람들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서 사람을 유인 납치하고 그리고 돈을 빼앗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아주 조심하라고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보도한 앵커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정의도 없고 예의도 없고 다 사라져버린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막 득세하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연약한 한 개인 개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모두 다 호신술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 모두 다 그 마샬 아트를 배워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디펜드 해야 됩니까? 도대체 누가 질서를 유지하고 누가 그런 악한 자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개인이 이런 악을 막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와 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 은혜를 엿두사 하나님은 종교와 도덕과 철학과 교육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일시적으로 템포럴리하게 컨트롤하게 합니다. 무엇을? 악을 컨트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에는요 공권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제어할 만한 그런 물리적인 공권력이 없어요. 도덕도 공권력이 없어요. 철학도 없어요. 교육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에는요 법적인 심판을 통해서 악을 보응하는 그런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의 권세는 죄와 악에 대한 진노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뭘 가졌다고요? The sword for nothing. 이 sword을 칼을 가졌어요. 누가? 국가가 칼을 가졌어요. 칼은 뭐예요? 칼은, the sword는 뭐예요? 공권력이에요. public power에 해당되는 거예요. public power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 국가를 통해서 보호와 혜택을 받아요. 상을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법률을 지킨다고 상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시민으로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도록 그 권리를 누리도록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면 이 칼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국가의 통치에 복종해야 한다. 제가 아마 3년 전, 2년 전에 이 설교를 했으면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젊은이들의 거의 90% 이상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꼬인 마음 혹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우리 한국의 경우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권이 지금 들어섰어요. 아마 제가 좀 더 편하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이 뭐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서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의 통치에 걱정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걱정해야 되느냐? 첫째는 양심을 따라 복종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bmit to the authorities not only because of possible punishment but also because of conscience. Because of conscience. According to the conscience that God has given us. We submit to the authorities. 양심을 따라해라. 여러분 신자는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되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합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국가에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신자의 양심이에요. 내가 양심적이다라고 할 때는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가 살고자 할 때 그게 바로 제대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국가에 복종합니다. 우리 양심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심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심은 국가의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보스의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제어하거나 여러분을 포싱하거나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제가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조절하려고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No!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죠, 목사님. 제 양심은 누구의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의 주인이세요. 우리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듯이 국가와 정부에 협조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력자들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권력을 가질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권세가 자기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So all the authorities should remember that their power and their authority comes from the Lord God.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정부도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자기의 역할과 권력을 혼동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로마 총독 빌라도예요. 빌라도는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Do you refuse to speak to me? Pilate said, Don't you realize I have power either to free you or to crucify you?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총독이. 내가 너의 목숨을 틀었다 놨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Jesus answered You would have no power over me if it were not given to you from above. Therefore the one who handed me over to you is guilty of a greater sin. Every single power that we can use
is actually from the hands of the Lord God. We need to be very, very humble when we use our power and authority. 여러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공무원들이 됐든 명심해야 될 것은요, 모든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국민의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 것도 아니에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사람들을 지도해야 돼요. 그것은 나라의 왕이나 한 공동체의 리더나 가정의 가장이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자기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복종하느냐 하면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됩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야 돼. 6절과 7절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 7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This is also why you pay taxes. For the authorities are God's servants who give their full time to governing. Give everyone what you owe him. If you owe taxes, pay taxes. If revenue, then revenue. If respect, then respect. If honor, then honor.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라. 세금 제대로 내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조세는요, 사람 및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직접세에 해당하고요. 관세는요, 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간접세를 말해요. 직접세가 됐든 간접세가 됐든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잘 감당하려면 그들의 수고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금이에요. 세금을 걷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어하는 그런 공적인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세금은요 우리가 국가에 바치는 거지만 그 혜택은 국민인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가에 낼 세금은요 국가에 내고요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신자의 의무고 신자가 복종해야 할 내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세금에 대한 불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냉소적인 불만을 토합니다. 뭐라고 토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같이 세금 제대로 내고 우리같이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들이 못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번성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세상에 정의란 없고 하나님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 이상 헌금 못 내겠습니다. 더 이상 재물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되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조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려봤자 자신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말라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말라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You are under a curse, the whole nation of you, because you are robbing me. Because you are robbing me.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도둑질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라기의 배경 속에서, 유대 사회의 배경 속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같이 함께 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세, 이것이 결국 국가를 위한 그런 세금이지만 오늘날 지금 정치와 이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는 여러분 둘 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11조는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레위인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복지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1조와 재물이 끊김으로 사회 안전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금과 헌금은요 사용 용도 면에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바치는 대상은요 헌금이 됐든 세금이 됐든 바치는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혜택은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헌금 받으시고 세금 받으셔서 하나님의 재산이 늘어나시나요? 아니에요. 헌금이 됐든 세금이 됐든 하나님한테 그것이 하등의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은 받으시고 누구에게 나눠줘요? 결국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공동체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즉 나라에 대한 불만으로 세금을 거부하는 것은요 공동체의 유지와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한 유명 대기업 창업자가요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업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재벌기업에 해당돼요. 지금 엄청나게 커버렸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드리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11조를 많이 드리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980년도에 500만원을 가지고 이대 앞에서 그렇게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엄청난 지금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엄청난 재벌기업이 됐습니다.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뜻을 세워서 사업하는 분들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금을 제대로 내신 거예요. 세금 제대로 내신 거예요. 국가에 내는 세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 그게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누가 어떻게 악한 일을 했든 그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드려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버스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아멘. 아 우리 정성민 집사 아멘 그런데 버스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실은 가장 정직하고 바르게 내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 낼 거 내지 않으면서 여기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간증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 하지 마세요. 내야 될 세금 여러분 제대로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평안하고요
질서가 유지되고요. 하나님이 돕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면 그러면 악한 정부에도 복종을 해야 하는가? 촛불을 들면 안 되는 것인가? 태극기를 들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폭력적인 로마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황제인 클라우디스의 명령으로 인해서 로마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추방이 됐어요.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추방이 됐어요. 추방이 됐다가 1년 지나서 다시 로마로 들어오도록 허용이 됐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독교 때문에 제국의 안정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졌다고 생각한 그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은 국가에 불복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주는 것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악한 정부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항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에 대한 정상적인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준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복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정부와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지혜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에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에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금지하는 권력에 대해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Christians, we do not listen to when the authorities of the world says you shouldn't worship the Lord God. You shouldn't follow Christ Jesus. Then we do not listen to what the worldly authorities says.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성경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형을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반 기독교적인 정책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명백하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요, 명백하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는 복소 조항들이 담겨 있어요. 영국의 한 신자가 최근에 성당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성당 마당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이게 지금 다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미국의 한 신자는 자신의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건물의 원래 용도와는 맞지 않는 종교 활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정부로부터 금지를 당했어요. 미국이 어떤 국가예요? 미국 국민의 50% 이상이 지금도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의 50% 이상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때요? 권력은 달라요. 정부는 달라요. 그래서 각 개인이 자기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고 나누는 것이 주택 용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머리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용도를 가지고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지금 소송을 걸고 불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무부에서 최근에 가정과 성적 정체성을 해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계획을 이번 주 화요일이죠. 30일에 대통령 훈령으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요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일절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가정이 해체될 수 있고요. 성적인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사회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어떤 법적으로 투표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일정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사람들도 모르게 이것이 시행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 아무도 몰라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호주 땅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국가와 권력에 대해서 신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법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와 정부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있는 대로 하자면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를 존경해야 돼요. 대통령을 존경하고요,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이 정치에, 사실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만이 아니라 권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신자들 가운데서 정치인들이 나오고요, 법조인들이 나오고요, 공무원들이 나와야 돼요. 이 호주 땅에서 우리 좀 청년들이 정치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공무원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법조계에도 좀 들어가고요. 우리 개인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국가 가운데서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제대로 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와야 됩니다. 정치와 국가가 나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교 일치 혹은 정교 분리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와 정책이 우리의 생활, 우리 신자들의 매일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여러분 또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Pray for kings and all those in authority that we may live peaceful and quiet lives in all godliness and holiness. We need to pray for the government and the leaders of this society and this country. We need to pray as Christians to follow the will of God. 국가를 위해 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에 보면요, 우리 신앙고백서 23장에 보면 국가의 공직자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국민은 정부 책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국세와 기타 세금을 바치며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을 지키며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위정자에게 종교가 없거나 그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가 말소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순종할 의무가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들도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Westminster Confessions 23rd about authorities. All people, including Christians, should submit. 여러분, 이 의무, 교육자들, 목사들도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 것에 면제되지 않습니다. 교회나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저는 이 나라의 법에 따라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형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더니 저에게 새로 산 차를, 멋진 차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 차에 손을 얹고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잘못된 소망과 잘못된 세계관에 기초한 기도부터. 그런데 또 이 목사가 돼서 그걸 또 뭐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요, 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대신에 그 형제의 손과 몸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제대로 운전하게 해달라. 음주운전하지 않고 난폭운전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차는 문제가 없었어요. 차는 문제가 없었어요. 새 차니까. 운전사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사가 문제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온 나라가 죄를 지는 것을 보다 못한 본헤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내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르고 유족을 위로하는 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히틀러의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Prayers never fail.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차는 새 차인데 소망과 세계관은 썩은 것처럼 잘못된 소망과 세계관에 기초한 죄인들의 열망으로 세운 이 세상의 나라들과 정권들, 정치체제와 국가체제를 막론하고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Not given to a single man like me. Actually, it is given to the Lord Jesus Christ. He's the perfect and everlasting power and king and the Lord and judge.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하신 권세자십니다. 그 어떤 세상 권력도 해결 못하는 죄와 사망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물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권세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대통령과 왕과 권력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일부 템포러리하게 보조하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대통령과 왕과 권력을 두려워하고 존경하십시오. 존경하되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종교를 보호하고 양심을 보호하고 죄와 악에 대해 바르게 법 집행하도록,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매일같이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